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하면 반응이 너무 따뜻해요. 모르는 분들이 막 과자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네. 가족. 너는 한국 가족 여기 있다. 이거 너무 좋았어. 딴 나라는 그런 거 잘 없는 거 같아. 미국? 미국 왜 가? 난 계속 한국에 남아 있으려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 프랑스 혼혈 안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정예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서 온 한국 혼혈 피터 빈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 혼혈 방송인 조엘이라고 합니다. 조엘, 진짜 오랜만.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 형님 왜 강조해야 돼요? 친구, 아, 친구.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네, 맞아요. 같이 방송했었죠. 그 역사 네. 방송.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이쪽은 제일 어려 보이는데요. 진짜 이름이 예슬이에요? 정예슬. 완전 그냥 한국 이름.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더 잘하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바람이 있어요. 저 지금 이거 물. 흥분한데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두 개만 가져와서 세 명에서 알아서 좀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싸우든지? 근데 시연 씨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너무 심하네요. 지금. 이거 코스터인데 여기다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이거 무늬 되게 많이 본 무늬인데 옛날 그 옷장에 있었던 그런 자켓? 특이하게 생겼다. 이 디자인은 우리 할머니 댁에서 아직도 있어요? 알죠, 있죠. 그거 완전 앤틱이에요. 그쵸, 그쵸. 되게 한국 느낌이 나는 만져보면 네, 그 완전... 천연 규조토 같은 규조토 물이 막 이렇게 새진 않아요. 맞아요. 한번 써보세요. 꽃 그림 있는데 그 모란? 이거는 용 그림 있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네. 아, 연습이에요? 아니면 바로? 연습 어딨어? 가위바위보인데? 오케이. 네. 가위바위보! 조금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제가 좀 물 엄청 흘리면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저울이 훔쳤어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맨눈남이에요. 왜 그냥 안 줬어요? 형이 시켰으니까 그랬지. 근데 다들 이렇게 혼혈이니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오랜만에 혼혈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필리핀, 미국, 프랑스 혼혈. 네, 맞아요. 혼혈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 처음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한국에서는 저를 보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잘 생겼구나. 아, 이렇더라고요. 되게 약간 뭐 한국 feel은 있는데 네. 또 되게 뚜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네. 잘생긴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네, 좀 애매하게.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또 나 저 미국 사람이니까 네. 저를 보고 아빠가 아미? 미군. 미군? 그쵸? 미군이셔요? 그 맞는데 아빠가 공군이셨어요. 미국 공군. 맞아요. 네. 군인 아니고 공군이었다. 그쵸. 정확히 자세히 얘기해야죠. 저는 한국 사람처럼 잘 안 생겼잖아요. 그냥 아예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어느 나라 사람 같았어요? 독일? 독일? 처음 들었어요. 독일 처음 들었어요? 유럽은 잘 안 듣고 중동. 맞아. 중동 쪽 생각. 중쪽 아프리카, 뭐 스페인 그쪽. 네. 말할 때 사람들이 둘 다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혼혈이라고 하면 미국 꺼내요. 옛날에는 미국밖에 잘 몰랐어요, 그쵸? 솔직히. 그래서 그때 그 공군 자부심처럼 저는 아니에요. 영국! 근데 영국에서는 나이 밝히고 싶진 않지만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초반 half Korean라고 했죠. South Korean까지 안 붙이고 그냥 half Korean.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North Korean. 왜냐면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나라는 북한이었고 아니면 dogmate. 80년대예요? 80년대, 90년대 초반.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83년. 저는 어떻게? 전 91. 91. 그러니까 그 앞 숫자가 다른 거 되게 기분 나빠요. 98. 98? 여기 또 앞 숫자 다른 거. 03. 그러면 앞 숫자도 다른 거잖아요. 1900 그거 아니고. 0 말하는 2000. 순간은 다 달라. 그러면 반응은 어땠어요? 그 혼혈이라고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 때는 혼혈보다는 그냥 어디 나라 사람이야? 나 필리핀 한국 혼혈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목구비가 또렷하구나. 외국에서는 네. 필리핀과 한국 혼혈은 되게 흔하지 않은데 되게 유니크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 진짜요? 처음 들어보는 약간 믹스 그런 거.
네. 유럽은 그렇잖아요.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이미.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엄청 물어보진 않았는데 궁금해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디 네. 좀 뭔가 섞인 것 같은데? 좀 감은 좀 안 오고? 저도 좀 외국인처럼 생긴 편이잖아요.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되게 친근하게 많이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한국의 정을 많이 느꼈었던 게 막 아기 때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막 과자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그런 게 되게 조금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외국에 그런 거 받지 말라고 위험하다. 어떤 외국인처럼 생겼으면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엄마가 한국 사람이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하면 반응이 너무 따뜻해요. 일단 네. 그렇죠. 가족 가족. 그러면 고향이 어디야?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보면 진짜 비슷하게 생긴 연예인 한 명 있어요. 오 네? 누구요? 네, 그 디모데. 어 알아요? 제 동생, 친하죠? 제 동생이에요. 에? 친동생? 네, 제 동생. 아니, 엄청 친한데? 저희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네. 누구인지 몰랐어요. 아, 뭐야? 근데 다들 왜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제 선택 아니었어요. 오. 미군이면 막 자주 이사해요. 한국에도 미군 부대 너무 많아요. 아, 아빠 일 때문에 가족이랑 따라왔어요, 한국까지. 아. 원래 제가 진짜 오기 싫었어요. 몇 살 때 왔어요? 그때 15살이었나? 아, 사춘기니까. 오기 네. 싫죠. 근데 생각보다 적응 잘 됐더라고요. 적응되고 나서 제가 미국? 미국 왜 가? 난 계속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그럼 가족은 들어갔고요? 네. 혼자만 남았어요? 네. 왜 남아있고 싶었어요? 왜 한국? 한국이 너무 빠져서 다 좋았죠. 저랑 잘 맞았던 거죠. 사춘기 때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으면 진짜 오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 나라를 다 가봤는데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밤에 다니는 것도 되게 한국 밤은 되게 밝고 편의점도 거의 24시간 열려있는 것도 많으니까 안전하다는 걸 제일 많이 느껴서 한국에 안전하죠. 특히 여성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밤에 안전한지 안 하는 시원진들은 어떻게 오게 저는 됐어요? 저는 제가 혼자서 왔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프랑스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여기로 다니고 싶어서 갑자기 고등학교? 네. 서공예라고 예술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어떻게 알았어요? 유명해요. 유명하고 오, 프랑스에도? 네. 조금 그 학교가 좀 연예인 키워주는 걸로 좀 약간 유명해서 와. 거기 가고 싶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저는 바로 한국 생활을 그 학교 앞에서 자취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쭉? 네 맞아요. 저도 이제 24살? 여기 정착하러 왔어요. 저도 혼자. 젊을 때 한국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젊을 맞아요. 때 놀 것도 많고 네. Say no more. 너무 바쁘게 진짜? 사니까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변화도 빠르니까 맞아요. 어릴 때 적응 빨리 했잖아요. 점점 힘들어져요. 진짜 이 빠른 삶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저도 그쵸. 반해버렸죠. 딱 이 나이 때 24시간 그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저도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이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해가 뜰 때 집에 가는 거죠. 뭔지 알죠? 너무 노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그렇게 놀 수 있잖아요. 영국에 그런 데가 잘 없어. 눈 다 일찍 잡고. 아니면 위험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이랑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그 생활에서 뭐가 좋았는지 저는 영국이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느려요. 뭐 은행 가거나 우체국 가거나 그러면 일처리가 일하는 사람 뭐 비판하기 싫지만 그냥 열심히 하려는 마인드보다 내가 편하면 돼 약간 네, 이런 그렇죠, 입장이라서 그렇죠. 그거 답답해서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빨리 되니까 당일 배송 아니면 다음날 배송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다음날 약속하고 일주일 후에 진짜 신청서 늦어서 합격 안 됐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력서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약간 책임을 잘 안 줘요. 한국에 만약에 늦을 거면 전화 아니면 문자 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안전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겁쟁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모든 거 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레벨이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총 갖고 다니니까. 총도 그렇고 게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 뉴얼린스라는 도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족 여행으로 그레이브스톤 묘지 토레스톤 관광 사이트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제가 좀 느껴졌어요. 갱들 뭐 이런 좀 많은 데에 갔었어요. 옆에 보여요? 네. 뭔가 그래서 저 아빠한테 이 되게
안 좋은 동네다. 아, 좀 위험할 진짜? 것 같다.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네. 여기는 되게 위험한 것 같다. 좀 안 가면 안 되냐. 이분이셔서 그냥 되겠지 하셨어요. 고집 되겠어요. 갔는데 구경 좀 했어요. 그 묘지 뭐 구경하고 차 탔어요. 차 탔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려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아빠가 왜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야 빨리 나가세요. 진짜 경찰이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되게 초기 오죠. 그런 안 좋은 동네 진짜 무시했었는 거. 저도 영국에 가끔씩 들어갈 때마다 펍에서 한잔하고 들어올 때 10대 애들이 너무 무서워. 길거리에 있으면 뭐 시비 안 걸더라도 그냥 생김새부터 해서 하고 시비 걸 때가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안 그러니까. 최대한 눈 안 마주치고. 맞아요. 그렇죠. 땅만 보고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당당해. 저는 그냥 이렇게 걷고. 그렇죠. 네. 차 그 훔쳐가는 거 한국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국에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 차 진짜요? 훔쳐서 1년 후에 발견됐는데 태워버렸고 또 차 창문 부셔서, 맞아, 부셔서 라디오 훔쳐가고 스피커 그것도 경험 두 번 했고 한국에 그런 얘기하면 영국 사람들 왜 이렇게 쓰레기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 누가 차를 훔쳐 누가 차죠. 스테레오를 훔쳐 차에 심지어 키 놓고 내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건드리잖아요. 미국에서 네, 네. 그 크게 상관없어요. 그쵸.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창문 부시고 네. 차 키 뭐 이거 가방 모든 거 다 훔치고 가끔씩 바퀴도 훔치고 진짜로 내비게이션 있었던 시절에 내비게이션 한국에 그냥 붙이고 당연히 안 떼죠. 내릴 때 영국에 떼고 집에 가져가요. 다음 날에 다시 붙이고 안 그러면 100% 훔쳐가요. 한국 너무 안 좋네요. 제 친구가 저를 보러 필리핀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그냥 뒷주머니 바지에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휴대폰을. 훔쳤어요? 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랑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힘들었겠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길거리에서는 휴대폰 들고 다니지 마라. 가방에 그렇죠. 무조건 넣어라.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그냥 누가 이렇게 가져간대요. 저는 겪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겪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럽에 놀러 오면은 기본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뺏기는 거. 네, 약간 이게 여행의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어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캐나다도 살아보고 프랑스도 살아보고 하면서 좀 진짜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뭐 다른 나라랑. 근데 확실히 좀 한국은 편하고 빠르고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엄청 많이 떼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아지는 구조라서 다 삶의 질이 비슷해지고 그러는데 한국은 많이 일하면 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많이 벌고 싶다 이러면 좀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면 한국이 좋은 것 같고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면 해외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드는 것 같아요. 뭘 네, 맞아요. 뭘 어떤 거에 이제 더 포커스를 줄 건지에 따라서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중에서 한국 국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진짜요? 한국 국적만 아니면? 전 한국 국적만. 진짜요? 그럼 원래 이중 국적이었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필리핀 거를? 네 맞아요. 이중 국적이었다가 이중이 다 유지가 되지 않나요? 여자들 네.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인 됐을 때? 네 성인 됐을 때 이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했었어야 돼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저희 동생도 지금 군대 가야 되거든요. 이중국적이라서 이중국적 그냥 계속 유지했어요? 유지하려면 군대 가야 돼서 그냥 가겠다고 약간 저 태어날 때는 법이 아직 안 바뀌어서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줬었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안 줬었어요. 아직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딱 저 태어나고 2주 뒤에 바뀌었어요. 2주 뒤에? 네, 그래서 제 동생들은 다 이중국적 있어요. 애들은 지금 이중국적이고 아들 지호는 성인 됐을 때 그 군대 문제 때문에 하나 포기하든지 아니면 군대 가든지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였으면 100% 영국 여권 택했을 거예요. 영국은 옛날 진짜 잘 살았던 나라 영어가 있죠. 국제 글로벌한 언어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영국 여권의 가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브렉시트 하면서 EU 탈퇴하고 진짜 물가 상승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심해서 한국 여권 그런 랭킹에서 완전 상위권이더라고요. 한국어 요즘. 진짜 좋아요 요즘. 제일 거의 많은 나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영국보다 위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친구들도 다른 나라 따려고 여행하거나 이후에도 네, 큰 맞아요. 혜택이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돼버린 게. 저희는 혼혈이라서 잘 모르는데 한국 국적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특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뭐가 더 편하게 느껴요? 제가 계속 쭉 한국에 이렇게 살았어가지고 막 갑자기 확 달라진 걸 느낀 건 없었어요. 아, 그냥 우리에 계속 비해서 잘 우리는 모르죠. 불편한 거 많긴 한데. 그렇죠. 이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영어로 써야 되고. 네, 맞아요. 아까 네. 여기 오면서 제가 보험 처리했거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일 싫어. 잠시만요. 영어로 돼 있는데요. 좀 잘 듣고 계시죠? L A N E. 제 이름이 너무 귀찮더라고요. 저 이제 그냥 바로 주민등록번호 얘기하잖아요. 아, 그냥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그러면 그거 네. 서칭할 네. 수 있습니다. 그냥 번호로 바로 서칭이 더 빨라서. 호적 등본 보면 여기 예술이 이름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호적에. 우리 호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안 나오죠. 아, 당연히. 너무 서운해. 동생들 나오는데 저만 안 나와요. 아, 네. 어, 진짜. 너, 아, 그럼 디모데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 근데 안 나와요? 안 태어난 걸로. 국적 없으니까. 그러네. 아, 외국인은 호적에 들어갈 수 없어. 네,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네. 처음 알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독거 노인으로 돼 있어요. 가족 없는. 독거 노인?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아들 있는데 근데 그 시스템으로 돼 있을 수 없대요. 그렇죠. 엄마도 한국 국적 다시 획득했어요. 영국 국적 30년 하다가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두 개 할 수 있어요. 둘 다 유지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러워요, 어머니를. 제일 좋은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요. 예, 진짜요. 네. 내가 한국 여권 있었으면 이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제가 미국 국적인 거는 제 선택 아니었죠. 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쵸. 아빠도 미군이셔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무조건 미국 뭐 국적으로 나가야지, 그거 뭐 여권 있어야지 하셨는데, 근데 시간 지날수록 가끔씩 생각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포기하는 거 어떨까. 그렇죠. 진짜 하더라고요. 여기 살 거면 네, 또 그러니까요. 어차피 제일 편하잖아요. 저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미국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땅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한국에 살 건데. 한국 국적 갑시다. 근데 한국 혼혈들한테 좋은 거 아마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자 너무 편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엄마도 한국 국적 포기하고 영국 여권을 받았어요. 그때 옛날 당시에 이중 안 되니까. 근데도 영국 사람인데도 그 호적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비자 너무 쉽게 받고 너무 쉽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재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자는 잘 줘요. 네. 맞아요. 기억하는 거. 너는 한국 뭐 네. 가족 여기 네. 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네. 딴 나라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선택했을 때 네. 미국 뭐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뭐 친구들,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아빠도 제가 공군 되는 거 원하셨어요. 똑같이 아빠처럼. 근데 저는 안 하겠다고. 한국 대학교 다니고 싶다. 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말 이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너 대학교 들어갈 수 있으면 있을 수 있게 해줄게. 오. 아니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한국 대학교 들어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어디 다 했어요. 연세대학교 다니게 됐어요. 오. 그래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어이없이 합격했어? 원래 좀 반대이셨죠 사실. 지금은 어때요? 아이돌 했던 거, 뭐 지금 방송인 했던 거 원래 좀 걱정 많이 하셨고 좀 했는데 싫어 엄청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서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요. 아~ 제가 TV에 나오는 거. 그렇지 좋아하는데 저한테 얘기하진 않죠. 네.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늘 영국 친구들한테 한국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뭐 개고기 얘기 들어도 북한 얘기 들어도 나는 여름방학마다 나왔을 때 한국이 너무 좋았어요. 따뜻한 정부터 해서 또 너무 빨리 발전하는 모습도 너무 신기했어요. 런던은 정반대요. 1700년대 지은 건물들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매해 올 때마다 높은 층 건물 또 하나 있고 또 새로운 그래서 맨날 바뀌어요? 약간 한국이 앞서가는 과정을 봤어요. 고속터미널 쪽이 진짜 그냥 땅이었을 때부터 기억나요. 오 신기하다. 지금은 아파트 그냥 쫙 있어서 그만큼 늙었어요. 아니 근데 형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뭐 60년대 왔어요? 아니 근데 한국은 진짜 신기해. 진짜 빠르게 80년대 했죠. 초반 중반만 해도 네. 너무 달랐어요. 그쵸, 맞아요. 분당 자체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영국 가서 했을 때 인터넷 없었죠. 또 늙었어요.
인터넷가 인터넷 없었죠. 저 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렇죠, 맞아. 저희 애기 때도 없었어요. 애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뭐 TV에도 잘 안 나오고 뭐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에이 뭐 한국이 뭐 그렇게 발전된 나라 아니야. 그래서 2007년 이제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다 성인 됐으니까 한국 진짜 재밌어. 한번 가서 놀자. 그래서 소주 하면서 또 그때 겨울방학이었으니까 또 스키장 데리고 가고 너무 재밌겠다. 서울에 그 높은 재밌었겠다. 좋은 건물 많이 보여주고 맛있는 맛집들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이제 영국 들어갔을 때 피터 너 왜 여기 살고 있어? 빨리 서울 가서 살아라. 한국말도 잘했는데 하고 한국말을 했을 때 한국에서 반응 보고 나 왜 너를 이렇게 좋아해? 호의적으로 반응하냐고. 너 바보야. 런던에 있어봤자야. 빨리 서울 가서 활동해라. 그 설득 듣고 솔직히 나왔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애들이 너무 이제 한국에 본인들도 빠져서 몇 번 더 오고 너무 부러워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처음에. 오, 제 엄마도. 네. 네. 좋아서 떠나니까. 네, 떠나니까. 아, 떠나니까. 네. 네. 너무 어린데 이제 혼자 보내야 되니까.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엄마 지인분들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받고 진짜 그 정에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형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신기했던 거 뭐 있었어요?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기억이 있죠. 제일 좋아하고 신기했던 거는 솔직히 야쿠르트 타지마였어요. 왜요? 그런 요구르트 자체도 없고 그것만 배달하는 하지마 있다는 게 막 아파트마다 막 나눠주고 값도 진짜 싸고 그거 때문에 한국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야쿠르트 때문에? 왜냐면 영국에 없어서 요즘 수출해서 여기저기 다 있는데 진짜 여름에 그거 기다려졌어요. 아 시원하겠다. 또 나이 들키겠지만 김포공항으로 왔어요. 인천공항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 제가 어릴 때. 아 인천이 다음에 생겼어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인천공항 공사 네.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어요. 김포공항과 국제공항이었어요. 그래서 런던 히트로 공항은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큰데 네. 김포니까 너무 동네 공항 같은 느낌? 뭐 지하철역 같은 느낌? 63빌딩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80년대 초반에 생겼던 것 같은데 약간 금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미래 건물이냐 되게 신기하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지금도 되게 진짜, 높고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보면 진짜 예뻐. 맞아. 사실 제가 뭐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항상 대한민국에 대한 뭐 저 책 같은 거 많았었죠. 근데 저 책들은 70년대 80년대 책들이었어요. 근데 저 업데이트가 70년대 보잖아요 책을 뭐 한옥도 엄청 많고 막 사람들 막 할아버지들 막 뭐 한복 입고 다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전혀 안 그랬어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도 되게 높고 완전 메트로폴리스였잖아요. 이잖아요. 대도시죠.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미국보다 좋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냥 the future였어요. 아 그쵸. 미래. 미래 느낌 나긴 나요. 유럽도 너무 옛날 거 맞아요. 옛날 건물 많고. 진짜 그렇죠. 완전 다르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올 때는 춘천 쪽에 있다가 이제 서울을 와버리니까 혼자서 진짜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놀러 다니고 막 노래방 문화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하시는 아줌마 있었는데 이제 학교 끝날 때마다 이제 계속 떡볶이 사가서 이제 집에서 먹고 그런 게 진짜 좀 추억인 것 같아요. 길거리 음식도 진짜 네, 한국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영국 길거리 음식 요즘은 뭐 푸드트럭 같은 거 좀 힙한데 맞아요. 옛날에 길거리 음식이면 그 수상한 아저씨가 그 무슨 핫도그인지 모르게 팔고 무슨 쥐고기인지 약간 썰 진짜 많잖아요. 쥐고기?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대요. 취한 사람들 위주를 막 팔아주고 근데 맞아. 한국 왔을 때 진짜 강남역에 그 옛날에 푸드트럭들 많이 있고 떡볶이 튀김 8번 출구인가 바로 뒷골목 엄청 많았었죠. 최고였어요. 요즘은 약간 많이 없앴는데 네, 좀 아쉽죠. 포차 문화가 많이 그쵸, 없어졌어요. 네. 필리핀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다 주택이었거든요. 다 주택에 그냥 가족, 그냥 대가족 다 같이 사는. 근데 한국은 빌라, 아파트 4명 이렇게 끼리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신기했고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도어락
아, 도어락이 그게 진짜. 그거에 또 이렇게 안전을 더 많이 느꼈죠. 필리핀은 그냥 이렇게 자물색? 영국도 아직까지 그렇죠. 유럽은 다. 한국만 도어락 잘 쓰는 거 아닌가요? 열쇠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집 어떻게 들어가요? 맞아요. 아, 그, 진짜. 그 사람 불러야 되는데 그거 진짜 비싸요. 오래 그거 문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못하면. 네. 그 돈도 들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 키를 잃어버린 적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근데 저는 항상 저 외국 갈 때마다 그 생각해요. 아시아 쪽에서 특히 한국 쪽에서 이거 키패드 이렇게 쓰는데 왜 해외에서 안 쓰지? 나 그 너무 궁금해요.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마 문화도 그렇고 그 변화에 되게 네. 약간 네. 민감하고 다 주택이니까 비 맞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 되나? 아... 아파트 안에 실내 아니고 귀찮아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까지 편한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맞아. 불편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맞아. 네. 삼촌 때는 한국이 되게 뭐 어땠어요? 어, 삼촌 얘기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은 정청 어, 들어요. 진짜요? 할아버지 안 듣는 것도 다행이죠. 아... 많이 바뀌었죠. 이제 요즘 K 모든 것이 너무 핫하잖아요. K-POP부터 해서 K-드라마, K-영화, 영국에도 인기 진짜 많은데 대한민국은 너무 인지도가 작았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날씨도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근데 진짜 큰 터닝포인트 88올림픽도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 다 집중했는데 저도 그때 어렸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2002년 월드컵 그거 결정됐던 순간부터 영국은 축구에 미친 나라니까 어? 일본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아, 코리아? 어, 무슨 나라지? 어떻게 월드컵 개최국 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 팬들 집중했고 2002년 월드컵 되니까 다 방송되잖아요. 그리고 영국 팬들 다 보니까 경기장도 너무 잘 돼 있고 대한민국 팀도 너무 잘했잖아요. 그때 4강까지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축구도 꽤 잘하고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고 내가 생각했던 나라 절대 아니고 미래 도시, 뭐 미래 나라 이런 이미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EPL로 넘어온 축구선수 박지성이나 이영표 그때부터 직접 영국 땅에 한국 선수 뛰는 거 보니까 그거 너무 도움이 됐어요. 한국 그 이미지한테 왜냐면 영국 사람들 축구를 통해서 다 약간 설득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축구만 잘하면 인정하고 그래서 박지성 최고의 팀 맨유에 뛰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 많이 높아지고 인정하고 축구 팬들도 그래서 약간 한국 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생기고 그 이후에 진짜 뭐 한국 브랜드들도 더 약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현대차 연구에 탔는데 친구들이 다 놀렸어. 제가 어릴 때 이제 다 기아 현대차동차 다 타고 싶어. 전기차 그렇죠. 같은 거 잘 나와가지고 삼성 스마트폰도 최고니까 진짜 180도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한국 다 원하고 다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거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 다 좀 더 어리지만 그래도 이미지 바뀐 거 뭐 느낀 점 있어요? 그냥 해외에서 다 K everything. 네. 진짜로 K everything이에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한식 식당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놀랐어요. 저 가게는 어때요? 그래서 엄마가 저 너무 맛없고 너무 비싸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 많이 가요. 오, 진짜로 진짜. 비빔밥 뭐 20불인데 얼마나 비싼데 그래도 사람 가요. 그냥 K니까. 그쵸. 한국 음식은 엄청 건강한 이미지 뭐 근데 보면. 건강해요 진짜. 그쵸 그쵸. 네, 좋아요. 외국 그러니까, 음식에 비해서. 네, 미국 그쵸? 음식에 비해서. 헬스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K푸드는 진짜 건강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먹더라고요. 또 막 TV 켜서 제가 뉴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탄소년단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해외 근데 뉴스 방송에 나온 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뭔가 그래요. 방탄소년단 정국도 닮았어요. 오~ 누구요? 정국. 그럼 하지 마. 저 욕 먹어요. 꼭 넣어주세요. 우리 진짜 혼혈, 한국 혼혈 태어난 거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60년 안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진짜 탑이잖아요. 케이크 모든 거. 맞아요. 영국 사람들도 분식집에 미쳤어요. 지금 런던에 진짜 분식 영어로 써 있어요. 분식. 분식. 아 진짜 한국 음식 아니잖아요. 핫도그 같은 거, 콘도그잖아요. 그런 것도 K스타일로 하니까 또 먹히고 프라이 아, 치킨도 원래 미국 남부 지방인데 K-fried 치킨면 미쳐가고 크로스앙 있잖아요. 네. 근데 플랫 크로스앙 와 그거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서울에서 개발했는데 크로스앙도 이렇게 근데 크로스앙은 그 매력은 너무 그쵸? 좀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아니에요? 공기도 있고 엄청 이제 애를 쓴 건데 그걸 다시 이제 세탁하게 만드는 기분 나쁘죠? 완전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 세계의 트렌드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사람들이 아, 그거 맞아요, 꾸며서 맞아요. 막 팔고 네. 크로플은 지금 프랑스로 넘어와서 아 크로플까지? 네, 그래서 아 그, 진짜요? 크로플은 조금 됐잖아요 유행이 아, 좀 네. 맛있어요 네. 그것도요 그건 지금 프랑스에서 아. 유행하고 있어요 진짜 한국의 모든 문화를 되게 뭔가 되게 막 이렇게 배워하고 싶어하고 막 언어도 되게 배우는 사람들도 오, 많고 진짜. 저보다 드라마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 뭐 패션 같은 것도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최근 그 야구 경기 MLB 거 여기서 했잖아요 그 개막 때 예. 그 야구 선수 와이프들도 다 그 K-뷰티 코스를 다녔대요 압구정 같은데 아. 그만큼 진짜 돈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했는데 우리도 뭐 사업해야 되는데 K-Every 사업하자 K 새우깡 새우깡 나도